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눈에 띄게 경기도 외교 일정이 자주 잡히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벌써 20개국에서 김 지사를 찾았습니다. 지난 7일엔 주한 인도 대사 만났는데요. 김 지사의 글로벌 경기 보폭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로 같이 보시죠. 지난 7일 경기 도청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아밋 쿠마르 신임 주한 인도 대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Economic and commercial engagement is an integral part. Gyeonggi province is really the hub of economic activity in South Korea,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I should come and meet you. 통상과 투자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그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함께 더 활발하겠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대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와 인도 간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 이날은 미래 신산업과 인적 교류 방안이 화두였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주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호주 대사 등 민선 8기 김 지사의 외국 대사들과 이 같은 외교 일정은 눈에 띄게 자주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태평양 핵심국 인도까지. 게다가 경기도청에 인도 대사가 방문해 도지사를 접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 대사가 경기도와 교류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제안에 이뤄졌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벌써 총 20개국에서 전 대통령, 고위 공무원, 주한 대사 등이 이처럼 김 지사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김 지사가 국제 교류 행보에 있어선 꽤 중요하게 그 일정들을 챙기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글로벌 경기의 보폭은 앞으로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